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넘버링 다 했습니다. 왜요? 어우, 단가가 진짜 비싼데. 아유, 오늘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아유, 아유, 할수 없죠. 왜냐면, 자, 지금부터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사계절 다육에서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큰일 났어. 왜요? 어우, 오늘은 아예 딱 그러는 거예요. 눈 보자마자, 얼른 돈딱 보내고 다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초특가로 가지고 있는 자구된 아이들을 이 가격에 상품이 없어요. 지난번에 해보신 분들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어머 세상에, 야, 얼마라고 써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레드 타이거 말이야, 15만 원. 지금은 15만 원 갑니다. 지금은 15만 원 시대. 오, 세상에, 사이즈 잽니다. 자, 46번 사이즈 재드릴게요. 어우, 세상에. 못 보신 분들은 어떡할 거야. 자, 사이즈 봤어요? 24cm 정도 되죠? 그 금액에 상관없이 레드 타이거 마리아 46번 15만 원. 자, 45번. 이름이요? 한 번만 다시 여쭤보세요. 15만 원. 예, 이 정도 사이즈. 그 다음에 44번 레드 타이거 마리아. 얼마 써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아유, 상관없어요. 15만 원. 어우, 사이즈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안 사면 어떡해? 44번. 자, 봤죠? 자, 그 다음에 43번. 자, 얘요? 얘는 프랭크. 얘는 프랭크예요. 프랭크 43번. 자, 얼마에, 사이즈. 15만 원. 무조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오늘 길게 안 가요. 왜냐면 수량이 없어요. 보신 분은 끝. 자, 그 다음에 50번. 어머, 세상에, 야요? 사이즈 보셨죠? 야, 이름이요? 레드 타이거 말이야. 예, 혹시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예, 이해하셔요. 자, 그 다음에 51번. 원종 펜션이라고 써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아유, 똑바로만 하지. 자, 사이즈 이렇게 한17 정도 되는 거죠? 원종 펜션? 어우, 가격 써 있는 거는 끝. 15만 원. 51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몇번 가요? 42번.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얘도 15만 원이라는 거요? 아유, 참, 큰일 났네. 야, 네, 20cm가 훌쩍 넘죠? 그러나 구독자님들 잘 들으세요.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먹혀 있는 아이들은 조금 하루 이틀 더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 땡! 예, 그러면 사계절 다육 대표님이 이렇게 나온 아이를 10년 이상 키운 아이. 뿌리는 당연히 내렸고, 이제, 대표님의 팁은 얘를 하나만 떼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구가 없어졌으니까 두세 개가 더 나온대요. 어머, 세상에. 나는 있는 자구를 떼는 건 아닌 줄 알았더만. 그쵸? 자, 42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얘는 프랭크 군생. 자, 사이즈 갑니다. 20cm 정도 되는 거죠? 프랭크 군생. 자, 그렇게 해서 얘도 15만 원. 무조건 15만 원. 무조건 15만 원. 자, 얘요? 미국 노랑말이야. 아이, 저 금액, 아유, 15만 원, 15만 원. 자, 사이즈요? 어우, 무려. 27 정도 되는데, 아유, 무조건 다 뽑아가니까, 야는 주는 게 아니요. 야는 아니요. 무조건 다 뽑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배달을 하겠어. 다 깨져요, 다 깨져. 화분 깨지고 다육이 깨지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해체해서 다육이만 가는 겁니다. 자, 40번 보셨죠? 아이, 금액 이거 말고 15만 원. 무조건 1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휴, 48번, 47번은, 자, 호주 핑크. 어휴, 세상에, 진짜?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약 20cm 정도 되는데, 호주 핑크는 이 아래 입장 쪽에 보면, 여름에, 이런 거죠. 여름이 두달 햇빛 부족으로 아이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이거 감수하고 구매하셔요. 아유, 이거 취소하는 사람 바보야. 안 사는 사람도 바보고. 호주 핑크? 무조건 15만 원. 48번 맞습니다. 그리고 47번이요? 호주 핑크인데. 어우, 세상에. 그러면 얘도 47번도 15만 원이긴 한데, 아래 입장 보면, 어떨까요? 농장에서 나왔을 때, 얘는 농장에서 나온 아이예요. 농장에서 나왔을 때, 작년 여름에 두달 정도의 햇빛 부족으로 약간 트임과 갈라짐과 점박이가 있어요. 아유, 그걸 감수하시면 48번과 47번은 호주 핑크 끝내주고 가격은 무조건 1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 12만 원. 예,
자, 잠시만 갑니다. 25번 사이즈 갑니다. 자, 사이즈 찰칵 하셔요. 12만원. 25번 12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메비우스 금. 아, 얘는요, 스타보스. 아우, 세상에, 스타보스 금이지. 자, 스타보스 금 21번입니다. 사이즈 보셨죠? 예, 12만원. 예, 12만원. 자, 그 다음에 22번요? 얘요? 이름이요? 아유, 왜 이렇게 바빠, 오늘. 자, 미국 도감 말이야. 어머, 야, 너 12만원 해도 돼야. 자, 13cm 정도 되지요? 아유, 13cm 정도 되지요? 아유, 그러니까, 어쩜 좋아. 미국 도감 말이야. 예, 12만원. 12만원. 자,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 두 개가 다 얼마요? 12만원. 무겁단께. 아유, 묵은 거는 어떻게 하겠어. 자, 12만원. 응, 사이즈 보세요. 그리고 얘, 아유, 얘는 더 무겁어. 12만원 똑같아요. 자, 23번이죠? 그리고 얘는 24번이죠? 12만원이에요. 자, 20번 때는 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프랭크 뭉크 26번. 얘요, 12만원. 얼마나 묵으면 이렇게 이뻐요? 어,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묵으면 이렇게 이뻐요? 자, 이렇게. 14, 5 정도 되죠? 지금 보는 26번, 21번. 네, 맞습니다. 22번, 24번, 23번. 그리고 마지막에 25번. 얘네들은 12만원. 자, 그러면 다시 15만원은 47번, 48번. 예. 그 다음에 51번. 50번. 자, 그리고, 예, 40번.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여기는, 예,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예, 사계절 다육에서 대표님이 모주에서 뗀 자구를 7년 이상 키워서 이미 뿌리가 다 나서 모주급의 아이들. 자, 42번 맞습니다. 43번 다. 얘네들은 15만원. 44번 15만원. 오, 아유, 아유, 15만원. 자, 그리고 예, 45번도 15만원. 마지막으로 46번도 15만원인데, 자, 한 분이 선택하면 더 이상 구매 못 합니다. 또, 얘네들은 분은 흙을 다 털어서 배송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신중히 고려하시고, 자구가 있는 애들은 혹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은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육이만 흙을 털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41번 마음에 드는데 어느 분이 가져갔잖아요. 구해달라. 똑같은 거 없냐. 끝.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예 사계절 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하셨습니다.